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파트 1은 다 마치고 그 선형대수학 파트 SVD를 어떻게 구하는지까지는 마치고 이제 이어서 파트 2 미적분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적분학은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적분학, 일변수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학습하고 이어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절에 오늘은 함수의 리미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함수의 리미트로부터 함수의 도함수를 정의한 후에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한 후에 함수의 이제 그 도함수를 이용한 함수의 증가와 감소 를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가하다 감소하면 이제 극값을 갖게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값, 최대값을 찾는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죠. 이어서 이제 이계도 함수의 그 정의를 소개하고 그 함수가 위로 볼록하냐 또 아래로 볼록하냐 하는 개념을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 그 다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학습합니다. 실습은 Math for AI Part 2에서 실습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학과 최적화해서 오늘 이제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리고 또 그래프에 원하는 곳에 마크를 하고 또 그리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리미트의 개념을 정리한 후에 리미트를 직접 구하는 명령어들 학습하고 또 다양한 함수, 레이셔널 함수든지 또 절대값 함수든지 리미트를 쉽게 구하는 방법. 이 리미트를 구한 후에 도함수를 정의하고 실제 1계도함수, 2계도함수, 또 3계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할 것이고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기울기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접선의 방정식과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식의 요 점에서의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그려봤죠. 구하고 그 다음에 미분의 응용 그래서 최대값과 연속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요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 뉴턴스 메소드를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실습은 거기서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제 리미트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극한, 리미트. 함수의 극한. X가 한없이 가까이, X가 1에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f of X가 그래프의 값은 어디로 가, 어떻게 될까? X가 이제 1로 점점점점 접근해가면서 y값은 f of x의 값은 점점점점 올라가서 2로 가죠. 또 x가 그 요 1점의 오른쪽에서 1쪽으로 쭉 접근하면 2보다 더 큰 값에서 점점점점 줄어들면서 그 2값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게 f of x는 x가 1일 때는 이게 f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니까 함수가 정의되지 않죠. 정의되지 않을 때,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걸 그 값은 비워둘 수밖에 없고요. x가 1이 아니면 f of x는 이렇게 이 위에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서로 상쇄시키면 이렇게 상쇄시키면 그러면 x 플러스 1만 남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 그래프가 되겠죠. 단 요 x 이퀄 1에서 값은 정의되지 않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x의 값이 1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 of x의 값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x가 1로 수렴하면 접근하면 f of x는 2로 접근한다. 요 말을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오버 x 마이너스 1이 그걸 2라고 씁니다. 요걸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요 실습실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f of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뭐점 10개쯤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그 f of x 값을 10개쯤 찍어 주면 그러면 f가 x가 1.1일 때 f of x는 2.1. x가 1.01일 때는 2.01. 그래서 쭉 x가 점점점 1에 가까워져 가면서 이 값이 점점점 2에 가까워져 가는 걸볼수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2로 가까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에서 이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x가 그 왼쪽에서 1로 접근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0.9999999에서 0, 점점 0.9로 0.9에서 0.9999999 그래서 그 1에 점점 가까워지면 f(x) 1.9에서 1.998, 1.999 해서 2까지 거의 그 점점 수렴해 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로 가까이 가는 것. 뭐 이렇게 쭉 점을 뭐 10개 또는 100개를 찍어서 보면은 그러면 어디로 수렴하는지 금방 눈에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 요 명령어입니다. 요 f of x를 f of x는 x가 1에 접근할 때 f of x는 어디로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limit f of x equal a라는 명령을 주면 바로 이 경우에 요 함수의 경우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서 x가 1일 때 2인 이렇게 수렴해 간다. 즉 left limit, right limit가 다 각각 존재해서 둘이 같을 때는 이렇게 리미트 값을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리미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어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답이 없음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x가 a에 가까이 갈때 f of x가 b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x가 a로 접근할 때 f of x는 b에 수렴한다, converge 한다고 하고 limit f of x when x goes to a equal b로 표기합니다. 이때 이 b를 f of x의 limit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limit가 존재하지 않으면 또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 of x가 x제곱분의 1일 경우에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죠.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서는 다쭉 연속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서 있지만 x가 만약 0으로 수렴한다면 x가 0에 접근한다 그러면 x가 0으로 접근할 때이 left hand side 쪽에서 또이 플러스 무한대 쪽으로 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y 값이 그리고 x가 오른쪽에서 그 0으로 접근할 때도 f of x 값이 이렇게 쭉 한없이 무한대로 올라가죠. 요거를 한번 실제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한번 구해보면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f of x equal 0, 1, f 0, 1일 때 그럴 때는 100쯤 되는데 x가 0.01일 때는 만이 되고 x가 벌써 0.00001 정도 되면은 이게 벌써 소수점 10 곱하기 그11 곱하기 10의 10승쯤 되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고 이게 그 소수점 아홉 번째 자리로 0.00001 정도 된다면 그럼 f of x는 10의 18승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값이 주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또 x가 왼쪽에서 그 0으로 접근할 때쭉 보시면 그 0,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01, 0.001, 0.0001, 0.00001로 접근함에 따라서 이 함수 f of x 값은 100에서 만으로 또 10의 6승으로, 10의 8승으로, 10의 10승으로, 10의 14승, 16승, 18승식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값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y축이 요 그래프의 점근선 역할을 하죠. 이렇게 실제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함수의 그 비헤이비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그래프들은 사실은 이런 코딩을 통해서 그런 얻어진 값들을 이제 연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레프트 리미트를 구하고 라이트 리미트를 구해서 또는 그래프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추측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우리가 리미트로란 명령으로 담아낸 것이니까 먼저 첫 번째 sin x over x 플러스 1. 자, 이런 건 이제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g of x를 한번 플로팅하면 그러면 g of 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자, 이때 x가 2에 수렴한다 그러면 여기 2.6이네요. 그럼 여기에는 별 문제 없이 요리로 양쪽 이렇게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연속인 함수인 경우에는 바로 f of 2를 대입시키면 리미트 g of x가 x equal 2에서의 리미트를 구하라. 그러면 그 항이 존재하고 그 값이 바로 3분의 1 곱하기 사인 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리미트 좌극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함수의 경우,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가 여기서 2점을 기준으로 2점, 이쪽에서 요 2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절대값 함수니까요. 2보다 작은 경우엔 x 마이너스 4 over 0, 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x가 2보다 더 작은 경우죠. 그러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의 경우에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over 2 마이너스 x가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러면 x가 2로 이쪽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레프트 리미트는 여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리미트가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라이트 리미트는 함수가 x가 2의 퍼지티브 방향에서 접근할 때는 함수가 x 제곱 마이너스 4 over x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서 요 함수가 되고 x가 2로 접근하게 되면 리미트 값이 라이트 리미트 값은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해서 요그 x가 2에서 레프트 리미트를 구할 때는 이게 물론 아까 같이 각각의 점을 구해 가면서 어디로 숙거나 추측할 수 있지만 그걸 한꺼번에 묶어 놓은 이 명령어에다가 레프트 쪽에서를 요 디렉션 마이너스라는 걸 하나를 보태주면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x가 2일 때 레프트 리미트를 구해 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디렉션을 주면 이 라이트 리미트 우극한을 구해 줍니다. 그래서 x가 2로 접근할 때 레프트 리미트는 마이너스 4고 x가 2로 접근할 때 라이트 리미트는 4다. 그래서 마이너스 4와 4 이렇게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레프트 리미트와 요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같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구해 이렇게 리미트로 구해 주지만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다를 때는 요 리미트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레프트 리미트, 라이트 리미트가 둘다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그때 우리는 x equal a에서 극강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리미트가 존재하는 경우와 라이트 리미트와 레프트 리미트가 달라서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다본 셈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리미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이 리미트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먼저 이게 이제 절대값이 있는 경우니까 이 함수의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를 각각 구해 보면 그러면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면 코사인 x가 0보다 작으므로 이그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이제 작으면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커지므로 그러므로 함수는 sin x over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가 3.14159이니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그 한쪽 방향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또 한쪽 방향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주기 삼각함수의 주기 함수니까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자, 이때 리미트를 한번 x가 2분의 파이 갈로 갈때 리미트를 구해보면 이게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갔는데 라이트 리미트도 레프트 리미트도 각각 다 퍼지티브 인피니티로 플러스 인피니티로 가니까 그두 이미 어, 어 저기 둘다 리미트로 가니까 이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리미트로 인피니티로 간다고 이렇게 보여주죠. 리미트가 인피니티로 간다. 리미트가 인피니티로 간다는 소리는 이게 그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각각 존재해서 같은 거로 볼수 있으니까 리미트는 플러스 인피니트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발산하는 셈이죠. 자, 그다음 이두 번째 경우는 g of x가 sin x 분의 x 제곱일 때, 이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 그러면 x가 4분의 파일 때 리미트를 구해봐라. 그리고 그림도 그려보자. 그러면 x가 4분의 파이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그럼 파이가 3.14니까 뭐 작은 값이 되겠죠? 여기 요쯤 어디 여기쯤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때 리미트를 구하면 이 경우는 뭐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연속 함수는 자극한 우극한이 각각 존재해서 같아지니까 그땐 자연스럽게 리미트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6분의 1에 곱하기 루트 2의 파이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리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리미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플롯 명령어를 이용해서 리미트가 대략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 또 라이트 리미트와 레프트 리미트가 각각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둘이 각각 존재한다면 같은지 다른지 또뭐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고 그걸 예측함으로써 존재한다 안 한다 또는 발산한다 등등을 파악한 후에 그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러면 존재하는 경우에 리미트를 구하라 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가 훨씬 복잡해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이 코딩으로 이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을 사용할 때는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함수의 리미트를 손으로 구하는 게 어떨 때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을 추측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추측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존재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 명령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 이런 접근 방법이 인공지능에 맞는 수학 학습 방법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에서는 x 이퀄 1일 때 f of x의 값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봤죠? f of 2에서는 정의되지 않더라도 f of 2에서 리미트는 존재하는 함수를 예를 봤죠. f of a가 존재하지 않아도 리미트 x 이퀄 a에서의 리미트는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f of x가 정의되고 리미트 f of x가 f of a이면 그러면 f of x는 x 이퀄 a에서 컨티뉴어스합니다. 즉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존재해서 같고 또 f of a도 존재해서 그세 개의 값이 모두 같으면 그러면 레프트 리미트도 같고 라이트 리미트도 존재해서 같고 그 f of e 값도 그두 리미트 값과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 equal x equal af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continuous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eft limit, right limit의 정의를 봤고, 그 다음에 right limit와 left limit가 같으면, 그러면 limit가 존재한다. 그러고, 그 limit 값이 f of a, a점에서, f of x equal a점에서의 limit 값이, 존재해서 f of a 값하고 같으면, 즉, 세 개가 다 같으면,
right limit, left limit, and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다 같으면 continuous, 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에서는 주로 이제 연속함수를 다루고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연속인 구간을 나눠서 그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제 연속함수를 다루고 또 연속함수에 대해서 우리 도함수를 정의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데리버티브를 정의하겠습니다. 또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정의하는데 점 원원점에서 포물선 y 콜 x 제곱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접선의 방정식. 그럼 여러분들이 배웠죠? 접선의 방정식이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면 접선의 방정식은 y-f of x0, y0라고 쓰죠. y-y0 equal m 곱하기 x-x0. 이게 기울기가 되고요.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할선 뭐 접선과 비슷한 개념의 요 P점과 Q점 사이의 직선의 이 기울기,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그런 선분의 기울기는 포물선 y 콜 x 제곱의 점 P11 근처에서 한점 QXX 제곱에 대해서 기울기를 생각하면 그거는 f of x-f of 1 over x-1으로 이 기울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1 over x-1이 되죠. 자, 그럴 때이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할선 PQ의 기울기를 Q를 A점으로 점점 접근시킬 때의 리미트로 정의합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이게 원점이죠. 여기가 한 점이 이제 Q점이라고 하면 이때 이 기울기가 있죠. 그 Q점을 좀더 가까이 해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또 Q를 가까이 이렇게 Q를 좀더 가까이 기울기 구하고 가까이 기울기 좀더 가까운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처음엔 이랬다가 그 다음엔 좀 이랬다 점점 이렇게 점점 어떤 값으로 수렴하죠. 예, 그것을 리미트로 이해하면 f of x-f of 1 over x-1 when x goes to 1 요거를 이제 리미트로 정의할 수 있죠. 요게 실제 요점에서의 기울기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점에서 기울기를 요렇게 정의합니다. 이 경우는 x equal 1에서의 이제 기울기를 다음과 같이 m으로 정의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x-1이 서로 상쇄되고 x가 1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그러면 x가 1로 가면 기울기가 2가 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물선 y 콜 x제곱의 점 11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2니까 2니까 기울기를 2로 두고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x0, 1, y0가 1 해서 y-y0 equal m 곱하기 x-1 해서 y equal 2x-1이 돼서 x가 1일 때요 y equal x제곱의 요 기울기는 1인 y equal 2x-1이란 요 선이 바로 그 접선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 리미트만 구할 수 있으면 리미트만 구할 수 있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기울기만 구하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분에게 제가 연속인 함수를 제공한다면 연속인 함수는 언제나 라이트 리미트, 레프트 리미트가 다 존재하고 그 리미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코딩을 이용하면 아무리 복잡한 함수라도 한 점에서의 함수값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점에서의 도함수도 구할 수 있죠. 그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리미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별로 어려움 없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그게 키입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간단한 함수들에 대해서 이 수학을 배워온 것들을 다 묶어서 실제로는 아주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도 그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도구는 코딩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함수의 그 리미트를 구하거나 또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지필로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딩은 꼭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수학과 코딩을 합쳐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정의역 내에 속하는 점 A에 대해서 리미트가 존재하면, 즉 E 리미트가 존재하면 A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X가 A에 접근할 때 F of X-F, A over X-A 요게 존재한다. 요건 X-A를 H로 저기 치환하면 H가 0으로 갈때 F of X 플러스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A over H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때 A점에서의 리미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 우리는 함수 F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 differentiable 하다고 얘기합니다. differentiable, 미분 가능. 이 함수 값을 X equal A에서의 함수의 미분 계수, differential coefficient라고 하고 F prime of A라고 씁니다. 요걸 F prime of A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접선의 기울기는 F prime of X0를 이용해서 X0점에서의 기울기는 X-X0 곱하기 F prime of X0는 Y-F of X0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함수 F를 주면 F도 알고 있죠. 그리고 X0는 주어진 것이죠. 그럼 F, 그러면 바로 리미트만 구하면 F prime of X0도 존재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접선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하면 그러면 바로 그 코딩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정확히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X equal A는 F of X는 X equal A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이면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 즉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소리는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 값이 F of A하고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F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워 따라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고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이러는 게다이 정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분 가능, 한 점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는 그 점에서 연속인 함수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연속이라고 한다는 미분 가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함수 같으면 레프트 리미트하고 라이트 리미트가 다르죠. 그러면 요 점에서는 연속이긴 하지만 리미트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연속이라도 반드시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그래프 요 표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 요 경우는 연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니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요 경우에는 연속이긴 하지만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레프트 리미트, 라이트 리미트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요 경우는 이게 리미트가 그 인피니티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한대라는 것이 계속 점점 더 커지는 거니까 딱한 숫자로 픽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리미트가 인피니티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분 불가능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레프트 리미트, 라이트 리미트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F 베이 값도 존재해서 서로 같고 그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경우가 바로 연속이면서 이제 미분 가능한 도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도함수, 연속, 미분 가능. 이 개념이 이제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f of x가 구간의 각점 fx에서 미분 가능. 만약 미분 가능하면 f of x는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F of X의 데리버티브 도함수는 그 각점에 대해서 그 점의 미분 계수, 디퍼런셜 코에피션트를 대응시키는 함수로 F prime of X, 또 Y prime, 또 DYDX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F of X의 도함수. 이그 구간에 아까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 한 점에서의 도함수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한 주어진 구간에서 모든 점, 각각의 모든 점에서 미분 디퍼런셜을 하면 그러면 도함수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하는 경우에 그 A들을 대신에 변수 X를 써서 F of X의 도함수 그것들을 다 이제 도함수 함수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미분 계수들을 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식이죠. 그래서 F prime of X 또는 Y prime 또 DY DX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함수를 이제 구하는 것을 이제
알았죠.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구하는 것은 이제 도함수를 리미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그 도함수가 이제 또 연속함수여서 그것에 또 도함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연속함수의 도함수를 존재한다면. 그래서 이 도함수의 도함수, 도함수의 도함수, 이 도함수 y 프라임, f 프라임 of x가 다시 미분 가능할 때그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그것을 우리가 y 프라임의 프라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y 더블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또는 f 더블 프라임 of x로, 또는 d 스퀘어 y 오버 dx 스퀘어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2개 도함수죠. 그걸 우리가 2개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제 2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3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고, 또 3개 도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4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계속 n번 이제 미분을 하면 n번째 도함수를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n개 도함수, nth derivative라 그래서 f of n of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n개 도함수를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n개 도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f of x가 n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n번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1개, 2개, 3개 해서 n개 도함수를 다 찾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mass for AI를 하다 보면 이 도함수를 연속해서 구해서 우리 답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n개 도함수의 개념이 꼭 필요할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복잡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의 또 도함수를 구하고, 이렇게 점점 가다 가면은 이게 손으로 하면은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코딩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미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분은 다음에 성질들을 갖게 되는데, 이 상수 함수의 미분 가능한 함수의 상수배 한 거의 데리버티브는 상수배의 그 함수의 데리버티브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합의 데리버티브는 각각의 데리버티브의 합과 같다. 또 차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새로운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F 두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의 프로덕트의 데리버티브는 앞에 거 데리버티브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데리버티브 곱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곱한 것의 데리버티브는 단순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해준 다음에 더하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한 걸 곱해주는 식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분수함수의 데리버티브는 다음과 같이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요. over g of x의 스퀘어. 이때 g of x는 0이 아니어야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갖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쓴 영어 캘큘러스 텍스트북의 파트 3에서 자세히 증명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미적분학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이랑 기초수학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증명이나 뭐 많은 예를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이 정도 알고 실제 이제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 1은 y equal x제곱 플러스 4x제곱의 도함수 또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y 프라임은 뭐 2x 그러니까 2x 플러스 4배의 2dx. 그다음 그걸 또 미분하면 2 플러스 4dx. 한번더 미분하면 상수가 없어지고 y 트리플 프라임은 4배의 2dx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요거는 손으로 구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고요. 코딩을 이용하면 f of x를 정의해 준 다음에 f of x를 x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라. 또그 f of x를 x에 대해서 두번 2개 도함수를 구해라. f of x에 대한 3개 도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주기만 하면 1개 도함수 똑같죠. 2개 도함수 4배 2 플러스 4배 이드 dx, 3개 도함수 4배 이드 dx 이렇게 똑같은 값을 구해 줍니다. 그러면 3개 도함수만 아니라 뭐 4개 도함수, 5개 도함수도 다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한번 이거를
실제로 코딩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도함수를 복사. 복사해서, 그래서 바로 여기서 실습하시면, 그러면 바로 어렵지 않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극한과 도함수 실습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트로 위크 7에서 그러면 리미트를 구한다. 그러면 f of x, x제곱 마이너스 1 of x만이 이렇게 쭉 접근해서 여기에 그 리미트 값으로 수렴해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리미트를 구한다 그러면 바로 리미트를 이렇게 구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리미트, 다양한 함수의 리미트들을 이렇게, 이렇게 경우에 이렇게 리미트가 무한대 쪽으로 발산하는 걸볼수 있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을 구하고, 그러고 그 둘이 같으면 또 리미트가 존재하고, 다르면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리미트가 존재하면 구해봐라, 이렇게 구하면 첫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무한대로 가니까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고 발산한다 그러고, 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리미트가 이제 존재해서 요 값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함수와 이제 미분에서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도함수 리미트를 구해서,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에 집어넣어 주면 되죠. 지금 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이 함수를 주고, 이 도함수를 줬을 때 바로 이렇게 1개, 2개, 3개 도함수를 구해주죠. 여기서 3개 도함수가 아니라 뭐 7개 도함수다. 그럼 7개 도함수도 바로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수를 좀 바꿔줘서, 그래서 이게 24배의 x의 스타의 x 곱하기 뭐 하거나, 뭐 여기에 플러스 사인 함수를 이렇게 보태주거나, 뭐 여러 가지 훨씬 더 복잡한 함수들이 있을 때 1개도 함수, 2개도 함수, 뭐 7개도 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볼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점점점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그런 모양의 그 도함수들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용할 때는 이 함수가 어떤 거여도 여러분들이 고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예제에서의, 이게 아까 식보다 훨씬 복잡하죠. 여기에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함수를 주고, 1개 도함수 f of x, x에 대한 디리버티브를 구하라, 또 f of x, x에 대한 2개 도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바로 1개 도함수, 2개 도함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2개 도함수가 아니라 5개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하듯이 훨씬 더 복잡해져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긴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때때로 이것이 5개가 아니라 10개, 20개 또는 뭐 100개 그 도함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코딩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곡선 y equal x제곱 플러스 루트 x 위에 점 4, 18점, 여기 4를 대입하면 18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이 점에서의 데리버티브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f of x가 이렇게 있을 때, f of x가 있을 때 그래프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 앞에서 봤듯이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고, 도함수 곱하기 x-x0는 y- y0가 되니까 바로 그게 이식이잖아요. 그 접선의 방정식 프린 구하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리고 4점에서, 여기 4점에서의 그 도함수는 4분의 33이 되고, 따라서 그다음에 그래서 y-y0 equal 기울기 m 곱하기 x-4가 되면 바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걸 코딩으로 하면 식을 이렇게 줬을 때 x equal 4점에서의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제공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원래 함수를 그리고 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레드 칼라로 보여줘서 그 둘을 동시에 보여주는 걸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4분의 33인 라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주어진 함수였고, 요 식이 바로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요 x 제로점만 잘 제공해 주면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퀘어 루트 x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뭐더 곱하게 x 곱하기 스퀘어 루트 x 뭐 x 5승 곱하기 x의 5,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고 사인 x를 뭐 여기다 곱하고 사인 x 스타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기도 힘드니까 도함수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별로 어려움 없이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sin x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의 5승 곱하기 스퀘어 루트 x의 x 이퀄 4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운 거냐면 단순히 접선의 방정식만 배운 게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의 개념만 이해하면,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도함수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한다면 저는 저 도함수를 찾아서 그 기울기를 갖는 그런 접선의 방정식을 단순히 그릴 저기 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확인해서 구하고 또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대도 할수 있고 축소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배운 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y 콜 사인 xy 사인 x 제곱 플러스 4배 e드디 x 제곱의 도함수와 2계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1계 도함수 구하고 2계 도함수를 구하고 2계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1계 도함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한 값이 이렇게 1계 도함수, 그러니까 f of x의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라. f of x의 2계 도함수를 구하라 하는 명령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9배 등등등 8배. 자, 그 다음 y 콜 x 제곱 플러스 루트 x 위에 점 4, 18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는 것도 아까 보셨듯이 이제 먼저 요저 도함수를 구해서, 그래서 x 이퀄 4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f 프라임 오브 x가 4분의 33이 나오고, 그럼 y 마이너스 y 제로 이퀄 m 즉 4분의 4 33 곱하기 x 마이너스 x 제로를 집어넣어주면 y 이퀄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이 나오는 걸 코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카피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해 보시면 그럼 도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이제 구한 요 명령을 그대로 치면 바로 요 x 그 4, f가 x가 4일 때요 함수의 요 그래프가 바로 그려지죠. 구해지죠. 그리고 그걸 실 x와 아니, f of x와 또요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이퀄 4분의 33x 마이너스 15. 요게 y는 이퀄 f of a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였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5 플러스 4분의 33x인 걸 심플리파이하면 우리가 구한 값하고 앞에서 구한 값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린 문제는 다음 교재에서 찾은 미분 연속과 그러니까 1계, 2계, 3계, 그래서 n계 도함수가 존재하는, 즉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의 3계 도함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렇게 다양한 다른 책에서 여러분들 전공 서적에서 뭐 찾을 수 있는 복잡한 함수, n차 미분 연속 미분 가능한 n차 도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를 주고, 실제 여러분 원하는 그런 nth 데리버티브를 실제 이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서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리고 공유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변수함수에 대해서 이제 고개 도함수를 구한 것까지는 학습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응용하느냐? 앞에서 배운 그 디리버티브를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 어디에 이용하느냐? 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는데 활용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 극소 또 최대, 최소를 구해서 이제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데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은 이제 증가와 감소로 시작하죠. 함수 f가 구간 I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을 때 I 구간 내에서 x가 x2보다 언제나 작은 임의의 두 점, x1, x2. 그러니까 x1에서 x2 쪽으로 이렇게 쭉 x가 커질 때, xi들이 커질 때, 그때 만약 f of x1 보다 f of x가 항상 크면, 그래서 x1에서 x2를 이렇게 이동해 갈 때, f of x1보다 f of x가 항상 크면,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점점점 f y 값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요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x는 점점점 커지는데, x는 y2로 가는데, y는 점점점 작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작아지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그러면 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증가하는 함수와 이 감소하는 함수, x가 커지는 데 따라서 y가 점점 커지면 증가, y가 점점 작아지면 감소한다. 그것을 요 구간, i 구간에서 증가한다. 요 구간에서 증가한다. 요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a가 폐 구간에서 모두 연속이고, 그리고 오픈 인터벌 ab고 양 끝점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데리버티브는 그 엔드 포인트에서는 저기 어차피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데프트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데리버티브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오픈 인터벌에서 생각하는데요. 그 A, 폐 구간 AB, 크로스드 인터벌 AB에서 연속이고 오픈 인터벌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모든 성질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여기서 구간 AB 내 모든 점에서 f' of x가 0보다 크면 f는 AB 구간에서 증가하고, 그 구간 내 모든 점에서 f' of x가 0보다 작으면 f of x는 AB의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도함수만 알면 이게 증가함수냐 또는 감소함수냐는 걸알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함수가, 이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 점점 커지면, 이게 증가하면 이 기울기들이 점점 이 값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저 기울기가 이 구간에서 다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 0보다 크면, 이게 다 퍼지티브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이쪽 기울기는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쪽 그 반대 방향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그러면 기울기가 이게 플러스면 여기는 증가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다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러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보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어떤 인터벌에서 이걸 얘기할 수 있죠. 또 여기서 보면 접선이 양수이고 금방에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제는 다음 같은 함수가 줬을 때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그러면 함수를 정의해주고 그 데리버티브를 구하죠. 데리버티브를 구해서 이 데리버티브를 구했더니 이렇게 구해졌죠. 요게 주어진 구간에서 이제 양수냐 음수냐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솔브 해보죠. 언제 df of x가 0보다 큰 x에 대해서 풀어라 그랬더니 0보다 큰건 1보다 작을 때 요거 1이죠. 요 1. 요 1보다 작을 때 퍼지티브고 그리고 또 3보다 클때 요때 퍼지티브란 소리예요.
이때 포지티브란 소리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서부터는 증가하는 데 소리입니다. 자, 그렇죠? 요거는 증가. 요게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0,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1까지는 증가함수고 그 다음부터는 감소하다가 3부터는 다시 증가함수로 바뀐다. 즉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1까지 하고 3부터 인피니티까지이고 그럼 감소하는 구간은 어디냐?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부터 3까지. 자, 그럼 데리버티브만 구하고 데리버티브 솔브만 해서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나온 의미를 잘 이해해서 풀어 쓴게 바로 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계도 함수는 썼으니까 이제 2계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해 볼까요? 2계도 함수. 2계도 함수는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또그 C점에서 C, F of C가 곡선 Y콜 F of X 위에 점이라고 할때점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점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 이런 구간에서 구간에서 만약 구간이 존재해서 F가 C가 아닌 구간 I의 각점 X에 대응하는 곡선의 모든 점 F of X와 Y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 CF of C, 점 CF of C 에서의 곡선의 접선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 y콜 f of x는 i에서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오목 그러니까 위로 볼록 위를 쓰고 또는 아래로 그리고 점 c에서 곡선이 접선 위쪽에 있으면 곡선이 접선에 요 접선이 여기 접선 위쪽에 있으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 이건 위로 볼록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록 이렇게 볼록. 자, 이해되죠? 딜리버티브가 요 기울 접선의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으면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오목 볼록이 정의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서 다시 올라가려면 기울기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플러스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0이 되고 기울기가 그다음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 기울기가 다시 0이 되고 그다음 기울기가 다시 포지티브가 돼서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요런 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변곡점이라는데, 변곡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볼록과 오목 그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콜 f(x)에서 점 x가 d에서 연속일 때 f' of d는 존재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곡선의 점 d f of d를 경계로 한쪽에서는 위로 볼록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할 때 우리는 이 점을 y콜 f of x의 변곡점이라고 한다. 이게 변곡점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f가 점 c를 포함한 적당한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존재할 때 이제 다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0보다 크면 곡선 f는 점 c에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고 자 볼까요? 이 기울기의 기울 그러니까 더블 프니까 기울기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뭐예요?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쪽은 기울기가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였죠. 이쪽은 기울기가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였죠. 기울기가 굉장히 작은 마이너스였죠. 여기는 조금 더덜 작은 마이너스죠. 여기서는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이 되다가 기울기가 점점 약간 큰 포지티브가 됐다가 더큰 포지티브, 아주 큰 포지티브 이렇게 변하죠.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부터 점점점 자가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기울기가 점점점 포지티브로 커지게 되죠. 즉,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증가하잖아요.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그림이 보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 C에서 아래로 볼록한. 또이 C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다 네가티브 변, 이렇게 더블 인테그랄, 더블 세컨 드리버티브가 C점 근처에서 0보다 작다면 이 근처에서 기울기가 굉장히 여기서는 포지티브로 컸죠. 포지티브 컸죠. 근데 점 포지티브가 좀 작아져서 뭐 2쯤 됐고 1쯤 됐고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1이 됐다, 마이너스 2가 됐다, 마이너스 3이 됐다, 마이너스 100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요 C점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점점 이게 양에서 음으로 줄어들죠. 점점 작아졌죠. 그럼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볼록하게 됩니다. 이제 기울기의 변화가 0보다 작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고 F 더블 프라임 of C가 0보다 크면 F 더블 프라임은 F 더블 프라임의 프라임으로 이것은 F 프라임은 X 이퀄 C 근방에서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점점점 작은 값에서 큰 값으로 그리고 F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를 F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상황 그런 경우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커지는 경우 그런 경우 아래로 볼록이고 마찬가지로 F 더블 프라임이 뭐 C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C점 근처에서 F의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함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함으로 위로 볼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 더블 프라임. 자, 그러면 이제 저 개념들을 우리가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한지 한번 조사하라. 그래서 이 플롯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위로 볼록하고 여기가 아래로 볼록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1계 도함수 또 2계 도함수를 각각 구해 보면 F의 2계 도함수가 바로 2x-2가 됩니다. 2x-2는 이걸 솔브하면 언제 0보다 크냐? 0보다 큰건 1보다 x가 1보다 큰 경우에 1보다 큰 경우에 그 기울기가 퍼지 그 F 프라임 오브 x가 F 더블 프라임 오브 x가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0보다 큰 경우는 이게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졌다. 1을 지나면서부터 기울기가 점점점점 더 커지는 쪽이 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실제로 요거를 이게 네거티브인 걸 확인해 보면 요 아래쪽은 네거티브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컸던 게 점점점 작아져서 여기서는 위로 볼록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걸 뭐 추상적으로 이전에 생각하던 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대충 볼수 있고 또 이렇게 도함수를 구하고 그거를 솔브해서 정확히 어느 점에서 어느 구간에서 이게 그 아래로 볼록하고 또 위로 볼록한지를 구할 수 있고 그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로 볼록이고 x가 1보다 클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리고 변곡점은 f 더블 프라임 오브 이퀄 0이 되는 즉1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f 그 1점에서는 그 더블 프라임이 제로가 되니까 f 더블 프라임 오브 1 이퀄 제로가 되는 고점 1, 3분의 1점이 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함수가 이렇게 연속 함수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볼록, 오목, 그 아래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것들이 쭉 나오죠. 그걸 다 모아보면 극대값, 극소값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럼 극대값, 극소값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 그 함수가 그 구간에서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 최대 최소값을 주는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f(x)가 폐구간에 비해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f(x)가 최대값을 취하는 점과 최소값을 구하는 점이 항상 존재한다. 연속인 함수니까 폐구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y값이 이렇게 변하면서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 양끝점과 요 극대값들, 극소값들, 요것들을 다 비교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점을 우리가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극대, 극소, 극점. 함수 f(x)가 x이퀄 c 근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x이퀄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처에 어떤 값보다 그 값, f(c) 값이 크면 그 c점에서의 극대값이고. 그 x점에서 값이 값 근처의 모든 값보다
그 함수 f(x) 값이 그 모든 값이 보다 그 c점에서 값이 작으면 f(c점의) 값이 작으면 그러면 f는 그 c, x 이퀄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고 f(c)를 갖는다고 하고 또이 극대값 극소값을 다 합쳐서 그냥 극값 극값이라고 하고 극대점 또는 극소점을 우리가 그 익스트림 포인트 극점 그냥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트림 포인트. 자, 극대 극소.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가 극대 값이고 여기가 극대 값이고 여기가 요 값이 작으니까 극소 값이죠. 그 주위 값은 작으니까 요 값은 요 FC 요 값은 요 근처보다 여기 가장 크죠. 그러니까 요 극대 값. 여기가 극소 값. 요 주위 값보다는 크니까 요 극대 값. 여기도 극소 값. 여기도 극대 값.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요 함수가 정의된 함수라 그러면은 요 값보다 요 값이 더 작으니까 요게 극소 값이 되죠.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럼 그러면 이 함수가 이게 만약에 이건 연속 함수는 아닌데 요 점에서. 근데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요거 이 함수의 요 구간에서의 이제 극대 극소를 생각하면 특히 요 A에서 B 구간에서의 극대값 극소값 또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하면 요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가 존재하는 게 되고 그러면 이 중에 최대값은 어디에 요 값의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이렇게 내려가면 쭉 보면 요 값이 제일 아래가 있죠. 그러면 즉요 함수는 AB 구간에서 요 끝점에서는 이렇게 연속은 아니어도 이렇게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 구간에서 도함수는 이렇게 다 존재하니까. 그러면 요게 이 전체 구간에서 요 끝값까지 포함해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요게 그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이 전체에서 제일 작죠.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극대값, 극소값 또는 엔드포인트 중에서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극값이 생길 수 있는 후보는 이게 되게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냐면 f' of c가 0이거나 f' of c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제 익스트림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값을 주는 후보가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극값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되죠? 극값을 찾으려면 그 f' of x를 구해서 그게 0이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데를 찾아야 그게 캔디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는 소리죠. 자, 즉 f 함 이제 그게 이제 페르마가 발견한 건데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띠어렘 임계점 정리가 그것입니다. 함수 f가 오픈 인터벌 a,b에서 연속이고 x equal c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f prime of c가 0이거나 또는 f prime of c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값을 갖는다면 f prime of c가 0이거나 f prime of c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임계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래서 f of x가 주어지면 이게 다항함수네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니까 언제나 이제 데리버티브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f' of x를 구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이퀄 0을 솔브하면 f' of 0이 0이고 f' of 1이 0이다. 그러니까 두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죠. 이거 그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면 f of x를 정의해주고 f를 x에 대한 함수를 구해서 그 데리버티브 이퀄 0이라고 x에 대해서 놓고 풀어라. 그러면 x 이퀄 1, 0, 0이 딱 나오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0인 1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명령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크리티컬 포인트가 존재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두 명령 두 줄의 명령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다음 함수 f가 정의역 내에 한점 c에서 f'과 f 더블 프라임을 가지며 f' of c가 0이면 f 더블 프라임 of c는 0보다 작고 그러면 아니, 그, f' of c가 0보다 작으면, f' of c가 0일 때,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더블 프라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크리티컬 포인트 c에서 f' of c가 0보다 작으면, 그럼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잖아요. 점점 줄어드니까
쭉쭉 이렇게 기울기가 큰 걸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위에서 볼록, 위로 볼록하게 돼서 그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하고, 그렇죠? 그다음 f 프라임 오브 c가 0보다 작으면 이 마이너스에서 점점 커서 0을 지나서 이 포지티브로 올라가게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극소값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f 더블 프라임 c가 0보다 작으면 점 c, f 오브 c는 위에서 볼록인데, 그러면 f 프라임 오브 c가 0이므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면 요점에서 시점에서 위로 볼록하게 되니까 극대값을 갖게 되고, 이 더블 그 크리티컬 포인트가 여기인데,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포지티브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점점 이렇게 커져서 0을 지나서 포지티브로 더큰 양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옮겨가니까 요점에서 바로 로컬 미니멈을 갖게 되죠. 극소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 인계점에서의 함수값들과 구간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비교하기만 하면 언제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오픈 구간에서 인계점, 구간에서 인계점들을 찾는다. 그 인계점들과 크리티컬 포인트들과 양 끝점에서의 AB 구간이면 함수값, f of a, f of b 값을 구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심플하죠? 크리티컬 포인트, diff of f, 그걸 x에 대해서 디리버티브를 구하고 이퀄 0 풀고, 그럼 인계점들 다 찾죠. 인계점에서의 f of ci들을 다 구하고, 그다음 양끝점 f of b, f of a, f of b 해서 다쭉 나열하는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그 구간에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예제사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구간에서 정의되었을 때 f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그거 먼저. 그 다음에 이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뭐 그림을 그려두면 금방 이해되겠지만 그림을 안 그려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f of x가 다음 과시 주어졌을 때 도함수 구하고 2차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도함수를 이걸 솔브 풀어요. 도함수를 풀면 그 값이 뭐가 나오죠? 그 값이 3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3차식이니까 도함수로 가면 2차식이 되죠. 2차식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바로 쉽게 두개근 3과 마이너스 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3분의, 그래서 이 함수 값을 f of 3 구하고 f of 마이너스 1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구간 f of 마이너스 2와 f of 6, f of 2와 f of 6까지 구하면, 자, 보십시오. 3과 0에서의 마이너스 1과 3에서의 극값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4하고 4가 됐죠. 그 다음에 그 f 마이너스 2 구했더니 3분의 10과 22가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요두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극대 극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을 구했고, 그리고 요 양끝값까지 구하면 이렇게 네개 값이 나왔어요. 두 개의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값과 엔드 포인트에서의 값. 그럼 이 중에 가장 큰 값은 22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극대값은 최대값은 22가 됐고, 최소값은 뭐가 되나요? 최소값은 요 마이너스 4점에서의 값. 아까 요네개값 중에서 비교해야 되는 거죠. 크리티컬 포인트 마이너스 4에서의 값. 4점 크리티컬 포인트. 어쨌든 요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텐데, 확인해 볼 텐데, 자, 어쨌든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하잖아요. 인계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건 f of 3, f o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 of 마이너스 2, f of 6, 요네개 중에서 각각 가장 작은 값을 찾으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카피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요 함수에 f of x 구하고 f of x. 자, 이 밸류 했더니, 자,
뭐가 나왔나요? 자, 3하고 1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구할 값은 f of 3하고 f of 마이너스 1, f of 3. 그렇죠? 맞네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f of 3, f of 마이너스 1, f of 3, 그 다음에 양 끝점, 마이너스 2점하고 6점. 요네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네개 값을 구하면 요네개 값이 이렇게 나오죠. 요 중에서 자, 최대값은 끝점 22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최소값이 되네요. 최대값은 22,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최대값은 22, 최소값은 마이너스 5.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게 됐네요. 불필요한 코드가 하나 있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네개 값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습니다. 주어진 거에서 두번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골라서 이번에는 이제 그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또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다른 문제에서 찾아보시도록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어서 적분입니다. 이 적분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통계할 때 이제 확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확률이 이제 카운팅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전체 영역 중에서 이 영역에 있을 확률 구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을 구하고 또는 에리아를 구하고 또 볼륨을 구하고 하려면 이 적분이 꼭 필요합니다. 적분 학습했었죠. 먼저 부정적분을 배우고 그다음 정적분 학습하는데요. 자,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F, 캐피탈 F 프라임 오브 X 이퀄 리들 F 오브 X를 만족하는 캐피탈 F 오브 X를 리들 F 오브 X의 역 도함수라고 합니다. 즉, 이게 캐피탈 F 오브 X의 도함수가 F 오브 X라 그러면 요 캐피탈 F 오브 X를 F 오브 X의 역 도함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리들 F 오브 X를 적분했더니 캐피탈 F 오브 X 플러스 C가 나는 경우에 요 F하고 C 사이의 관계를 소문자와 대문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도함수.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 인테그랄 F 오브 X dx를 F 오브 X의 부정 적분 indefinite integral이라고 하고 요 C를 적분 상수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요게 미적분학에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 g 프라임 오브 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그러면 요식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 g를 구하라. 그러면 요게 이제 리들 g 오브 x잖아요. 요 리들 g 오브 x를 인테그랄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c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식에. 요게 이제 그 역도함수니까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요식을 적분하면 그러면 이제 캐피탈 G of X가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적분이? 그냥 이 G of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라. 인테그랄 G of X with respect to X. That's it. 그럼 여러분들은 적분을 이거를 몇년 동안 배운 사람들보다 더 적분을 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다 적분 상수 C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넓은 문제와 정적분. 정적분이라는 게 A에서 B 구간에서 f of x dx를 구하라는 문제는 A에서 B까지 f of x가 만드는 이 구간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 정적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게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폐구간 AB에 대해서 f가 연속이면 f of x dx는 캐피탈 F of X에 A에서 B. 이 말의 의미는 캐피탈 F of B 마이너스 캐피탈 F of A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때 이제 그 캐피탈 F of X는 F of X의 인버스 데리버티브 그 임의의 역 도함수가 돼서 캐피탈 F 프라임 of X가 리들 F of X인데 이렇게 되면 바로 이 적분 문제가 요그 엔타이 데리버티브 요요그그 캐피탈 f of x만 찾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얻어지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g 프라임 오브 x 이때 캐피탈 g 오브 x를 구했잖아요. 그럼 g 오브 x만 구하면 정적분 문제가 되면 거기에 값만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즉 이런 적분 값을 구한다는 소리는
요거의 엔타이 데리버티브 역도 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3을 집어넣은 값 빼기 0을 집어넣은 값이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코드로 짱 이게 이 펀더멘털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역도 함수만 찾으면 그러면 적분은 그냥 정적분은 그냥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실제로는 그걸 코드로는 이렇게 그냥 더 간단히 하는데 f(x) x에 대해서 0부터 3까지 적분하라 그러면 이게 정적분이에요. a에서 b 구간까지의 적분 값을 구하라. 네. 그러면 딱 그냥 4분의 마이너스 27로 답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면 어떤 정적분도 값이 존재하는 것. 즉,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봐왔던 모든 복잡한 문제, 참고서에 나온 모든 정적분 다알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뀐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하나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그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쓴 것들이 바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계산은. 여러분들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얼마든지 응용해서 다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이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인데, f가 쇄구간 ab에서 연속이면 다음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이게 이그 인테그랄 f of x dx가 f of c equal b-a 되는 그 f of c가 존재한다. 항상. 이게 어떤 의미냐면 c점이 하나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f of x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이 면적이잖아요. a에서 b까지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of x에서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은 이 최대 면적, 이 위에까지, 이 위에까지, 이 최대 면적과 이 제일 아래까지는 이 최저 면적 사이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게 연속 함수니까 이게 중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어떤 적당한 값에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 요 면적과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같아지게 하는 C점이 AB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적분에 관한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분한다는 것은 적당한 C, 요런 값을 만족하는 적당한 C를, C가 하나 존재한다. 이런 것을, 이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그 내용인데, 한번 실제 그림에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큰 값보다는 작고, 이 작은 값보다는 큰데, 이게 연속이니까 중간에 그 값과 이퀄 되는 그런 값을 주는 C가 존재한다. 즉, F of C가 존재한다. 에버리지가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F of X가 1 플러스 X제곱일 때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러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 of x dx가 f of c 골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 실제 한번 존재 찾아볼까요? c를요. 그럼 f of x를 놓고 a하고 b를 각각 1과 마이너스 1과 2를 놓으면, 그러면 f of c하고 요 인테그랄 f of x를 x에 대해서 a에서 b까지를 over b-a 요 식이죠. 요 식이죠. 요 식을 만족하는 요 방정식을 c에 대해서 풀어라. 솔브하라. 적분값. 그랬더니 c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면 이 바로 요 식을 코드를 이용해서 하니까 별로 복잡하지 않게 그걸 만족하는 c값을 구할 수 있죠. c값을 구하기만 하면 요 적분값이 그 f of c-b-a다. b-a다. 이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부정적분도 할수 있고, 정적분도 할수 있고, 면적도 구할 수 있고 하는 걸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함수의 먼저 리미트, 레프트 리미트, 라이트 리미트를 정의했고,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이제 존재해서 같으면 우리가 그 값을 리미트라고 정의했고, 그 리미트 값이 한점 C에서 또는 A에서 그 값이 F of A하고 값이 존재해서 같으면, 그러면 이 둘을, 아니 그 셋이 다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 그리고 저기 그러면 그 연속이라고 하고, 레프트 리미트와 라이트 리미트가 존재해서 같으면, 그러면 리미트가 존재한다고 하고, 또 F of A가 정의돼서 그 리미트하고 같아지면 이제
f(x) x^2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분 계수를 정의했고 미분 f'(x)를 이제 찾는 도함수를 정의했으며 그다음에 미분 계수 그 디퍼런셜 코에피션트 한점 a에서의 그것을 f'a를 이제 찾는 법을 정의했고 리미트를 이용해서 그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구간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그걸 그 함수의 도함수라고 얘기했고 그 도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함수가 그 구간에서 항상 0보다 크면 증가 항보다 항상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고 했고 그 f 더블 프라임 오브 0보다 크면 그러면 기울기가 계속 이게 더 커져 증가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제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커가니까 아래로 볼록 한계되고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굉장히 큰 플러스에서 이렇게 쭉 점점점 작아져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점점 더큰 마이너스 바뀌어지니까 위로 볼록하게 돼서 이제 아래로 볼록하면 로컬 미니멈이 생기고 위로 볼록하면 로컬 맥시멈이 생기게 되죠. 극대극소는 정의역 간의 한 점에서 F'과 F 더블 프라임을 가질 때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0이면 F 프라임 오브 C가 0이면 그 점에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소리니까 점점 작으니까 그 아주 큰 포지티브에서 0을 거쳐서 네가티브로 가니까 위로 볼록 가니까 극대값을 갖게 되고 F 더블 프라임 오브 C가 0보다 크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에서 0을 거쳐서 플러스로 이렇게 커지니까 로컬 맥시멈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요식을 만족하는 캐피털 F를 찾는 거. 그래서 캐피털 F(x) 플러스 C라고 써주는 요것이 우리가 적분,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펀더멘털 띠어넘 캘큘러스는 요 리들 F와 캐피털 F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엔타이 데리버티브죠 역도함수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은 이게 바로 정적분이 되는 것이죠 이 정적분에 대한 이제 평균값 정리까지 학습했죠 정적분은 이 면적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이또 이중적분은 이제 최적을 구하는 데 사용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